포인트 7번 시작 프로그램 가겠습니다.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윈도우즈가 실행이 될 때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고 싶다. 그럴 때 이 시작 프로그램 안에다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복사해서 넣어두면 돼요. 바로가기키도 마찬가지고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프로그램 그 다음 파일을 갖다가 시작 프로그램에 복사를 해놓으면 돼요. 그러면 시작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에 실행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들 윈도우 키 누르고 R 기억나시죠? 거기에서 열기란에다가 sh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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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껍데기란 뜻이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콜론 startup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겠죠. shell 콜론 startup 우리 startup 그럼 무슨 뜻이에요?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shell 콜론 startup이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요. 그리고 또 파일 탐색기 윈도우 키 누르고 E 이제 외우셨죠? 주소 표시줄에 똑같이 shell 콜론 startup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도 똑같은 효과다라는 거죠.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눌렀고요. 그 다음에 shell colon startup start 띄지 않고 up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로 지금 여기가 시작 프로그램이 열린 거예요. 시작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의 경로 TS라는 건 이제 계정이 있고요. 앱 데이터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작 메뉴 프로그램의 시작 프로그램 좀 길죠?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영어 플레임으로 나와요. 유저 앱 데이터 그 다음에 로밍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스타트 메뉴 시작 메뉴죠? 그 다음에 프로그램 스타트업 이렇게 영어로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미리 그림판하고 알약을 바로가기 키를 복사해서 넣어놨어요. 이렇게 되면 윈도우즈가 실행이 되면서 그림판하고 알약이 시작이 됩니다.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시죠. 그래서 어려운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을 중지시키고 싶어요. 그럴 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삭제해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삭제하지 않고 중지하고 싶다. 그럴 때는 우리가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고 나서 MS 컨피그라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MS 컨피그 기억나세요? 시스템 구성 일반 탭, 부팅 탭, 서비스 탭, 시작 프로그램 도구인데 우리가 지금 시작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시작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 시작 을 원치 않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 중지를 시켜버리면 됐었어요. 그런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작업 관리자 열기로 넘겨버렸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업 관리자에서도 된다라는 거죠. 여기 시작 프로그램 원하는 걸 선택하고 사용 안 함을 누르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얘는 시스템 구성은 MS config라는 명령어 MS config 작업 관리자는 뭐예요? task mgr 물론 여기서 넘어갔지만 윈도우 7에서는 여기서 작업이 다 이루어졌지만 윈도우 10에서는 작업 관리자로 넘겨버렸어요.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됐네요.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 폴더가 열리면 윈도우즈 시작 시 자동으로 실행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파일 얘를 갖다가 복사해서 넣으면 된다.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살펴본 대로 내 PC의 로컬 사용자 사용자 이름의 앱 데이터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작 메뉴 프로그램의 시작 프로그램에 위치한다. 좀 길지만요. 여러분들 뭐 외우지는 마시고요. 시작 프로그램 그 다음에 C에 있다라는 거
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. 자동 실행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또는 실행에서 태스크 MGR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사용 안함을 이용해서 자동 실행을 해제하면 돼요. 그 다음 또 있죠. MS 컨피그.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급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포인트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. 거기 보시면 오늘 뭐 끝나고 요 강의 끝나고 문제 푸실 거지만 제가 체크포인트 문제는 숙제로 내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1급 문제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용을 원치 않을 때 쓸 수 있는 명령은 뭐냐, 정답 4번 MS-config고요. 근데 1번에 태스크 MGR도 있죠. 걔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왜요? 윈도우즈 10에서는 그게 이제 윈도우 7 문제였는데 문제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.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. 태스크 MGR,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업관리자 같이 알고 가세요.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작업관리자, 작업관리자 실행하는 명령어 태스크 DASK 작업, MGR 관리자 매니지먼트, 그 MGR이에요. 매니저죠. 매니저 태스크 MGR 매니저 그것도 알고 가시고 MS 컨피그 거기서 작업 관리자로 넘어간다라는 거 같이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2급 문제집을 계신 분들은 체크포인트 문제가 정답이 그냥 시작 프로그램이죠. 어렵지 않고.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오류 메시지가 떠요. 시작 프로그램 안에 넣어놓은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더 이상 원치 않아요. 이랬을 때는 그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서 원하는 프로그램, 해당되는 프로그램 앱 선택한 다음에 보세요.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뭘 눌러라? 삭제를 클릭해서 삭제해버려라. 그냥 삭제해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한 방법이죠.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류 메시지가 생겼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삭제해버리고, 그 다음에 아예 더 이상 자동 실행 원치 않았을 때도 삭제해버리면 된다라는 거고, 삭제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중지시키고자 할 때는 작업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태스크 MGR MS 컨피그에서 작업관리자로 이관시켜버린 거죠. 작업할 거를. 그래서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시작 프로그램은 알고 있으면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거는 shell colon start up 이라는 명령어를 알아야지만 시작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. 네, 시작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.